먼저 전통가요 치킨이자 원주시 홍보대사입니다. 네, 여러분 조명섭 씨의 무대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저희의 고향 원주에 왔습니다. 예, 오늘 무엇보다도 이곳 원주에서 열리게 되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또 많은 원주 시민들 많이 나와주시고 또 원주를 궁금하신 많은 각 지역의 여러분들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국회의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중진분들께서도 많이 나오셨으라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각 지역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저희 팬가족 MS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부모의 마음을 담아 열개 보내드립니다. 아빠의 청춘 보내겠습니다. 않더라도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들 얼굴 자체가 별입니다. 빛이 나요. 예? 예, 참 오늘 참 이렇게 원주 꽃밭에 나와서 아름다운 꽃 구경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오늘 전수가 이 입속에서 장난 아니네 마. 네,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 와서 너무 좋은데 이 곡은 불고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부르게 됐습니다. 자, 저의 새로운 노래가 되겠습니다. 브라보 청춘 10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섭이가 여러분한테 섭섭한 마음을 해드리는 정연섭섭이가 되면 안 되겠지요? 아, 또 준비를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께 서비스를 해드리는 정연섭섭 서비스가 되드릴까 합니다. 자, 앵콜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꽃다발을 말이죠. 따뜻한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자가 옛말에 이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이불선자는 천보지화라 했습니다. 강원도의 빛은 원주고요. 또 순수한 그 모습을 아직도 청정지역으로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순수한 나라로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시민분들 여러분 모두는 각각 어디에서나 전 세계 어디에 있으나 항상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강원도의 노래, 원주의 노래, 저희 노래 강원도 아가씨를 함께 보내면서 밤을 기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조명선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